귀갓길 여성을 노리고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자, 버스 안에서 내린 여성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뒤에서 차량 전조등이 깜빡거리는 모습 보이시죠? 이 차에서 바로 남성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어딘가 수상합니다. 폭염의 날씨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고요. 여성이 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여성 뒤를 따른 남성은 인적이 드문 공터에 다다르자 보셨죠? 갑자기 여성을 뒤에서 덮칩니다. 공포에 질린 이 여성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려고 해보지만 이 남성의 공격은 계속됐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조금 뒤 차량으로 돌아가는 남성의 손에는 여성이 들고 있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공격에 피해를 입은 여성은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밤에 10시가 넘었나? 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여자 목소리가. 근데 위험하긴 위험해. 여기가 밤에는 내 사람이 잘 안 다니지. 자,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혼자 버스에서 내린 여성을 따라가 강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이 남성 범행 후에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2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을 5km 이상 돌아가는 등 용의 주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강도 치상과 절도 등의 이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이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이 남성 결국 출소 1년 만에 또 구속이 됐죠. 밤길에 저런 여성 저런 모습을 보면 여성들 정말 공포스럽죠. 정말 끔찍한데요. 네. 저도 이제 밤에 웬만한 버스를 잘 안 타는데 어쩌다가 타서 집 앞에 내리면 그냥 같이 내리는 이렇게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멀쩡하게 생겨도 저는 같이 안 갑니다. 네. 괜히 불안해서요. 그런데 저렇게 정말 인적도 드문데 공터에 와가지고 남자가 저렇게 하고 너무너무 끔찍하고요. 그렇죠. 글쎄요. 정말 이렇게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네. 정말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요즘 뭐 지자체마다 안심 귀갓길 뭐 그리고 비상벨도 있고요. 또 CCTV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른 저 강도 글쎄요. 1년 만에 다시 구속됐군요. 자,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Q&A는 여기까지 하고 두 분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특별한 코너가 마련이 돼 있어서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